마시고, 예. 너무 그런 물타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예, 오늘 맥히며 이랑 같이, 또 담배 피고 왔네, 저 사람, 진짜. 바람 쐬고 왔어.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 나 쐬고 진짜 왔어. 우랄라하다, 우랄라해, 진짜. 바람 쐬고 왔다고. 아유, 참, 진짜. 잠시만요. 이거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펜가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아니, 형님, 뭐, 어떻게, 술은 뭐, 어제도 마셨지 않습니까? 빨리 주세요. 나 진짜. 아, 펜가이 아니, 술 감사합니다. 사준다고 진짜. 불렀었잖아. 맞지. 술 사준다고 내가 여기 감전동까지 부른 거기 때문에, 예. 뭐, 진짜 술은 이렇게 마셔야죠. 정말로다가. 필라로 그리고 갔는데. 또, 재욱이 형이랑 윤종이랑, 그, 뭐야, 못했던 말도 많고, 뭐, 진짜 여러분들, 술 끝나고 먹으면서 나가고. 좀 많은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가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펜가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술 사달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방송 끄고 먹기로 했는데, 방송 켜버렸습니다. 잘했죠? 아니, 그럼 원딜이라도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방송한다고. 근데 노사람이라도 상관없어. 정말. 왜냐? 정말 진짜로 재호 형이 딱그 말했어. 별풍 많이 받으면 잊어버린대. 왜냐? 재호 형이 그때 왔을 때 4만 개 넘게 받았거든. 와, 그때 재호 형의 그 한방 미소는 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예, 많이들 좀 응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펜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야, 아직 펜갈이 만명안 됐네. 안 됐지. 아니, 사장님이 이렇게 써줬어요. 뭐라고? 이럴 수가, 진짜. 사장님이 여성 좀. 라떼 형님 어서오세요. 펜가입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 지금 펜가입이 5,991번째인데, 6,000번까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000번 가능하겠네요.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 많이 싸주시고 이러면 진짜 좋아하는 형인데, 지금 술이 진짜 고픈가 보다,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처져 있어도 근데 오늘은 처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아 여러분들. 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 죄송하는데. 정말 뭐 처져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예. 속안 처져 있고 존나 밝은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진짜로. 잠깐 예. 일본 괜찮아요. 다녔을 때 예. 슬픈 걸 봐버렸어요. 일부 끝났을 때 너무 슬픈 걸 봐. 화장실 좀 가야겠다. 동방길 괜히 봤어. 코인님 보고 계시던데 우리 형 다시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좀. 그건 좀. 이랬어. 보고 계시던데. 아, 근데 진짜 만났을 때, 아니, 이렇게 채팅이 이런 게 그게 좀 미안한 게 있는데, 네. 진짜 근데 만났을 때도 나한테 진짜 미안해. 자기 때문에 내가 더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 우리 라떼님! 우리 또 라떼님 또 666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아니, 술로 잊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 이거 아까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막저 만나면서도 진짜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더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 말은 해주고 싶어서. 아니, 그 말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레나나 가져. 우리 바람이 형님 또 310만 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바람이 형님 310만 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도매 오셨습니까? 도매 오셨습니까? 도매 오셨습니까? 예. 일단은, 예. 우리 도신구 신자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헤어졌을 땐 술로 잊어야 돼. 진짜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술 그대로 좋아해서 네. 술을 마시는 것도 네. 뭐 한두 번 해야지 좀 오래된다 네. 진상이에요. 아 오늘로서 끝내길 바랄게요. 아 인정 인정. 아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 맞는 말이네. 와 미쳐버리겠네. 자 이거 좀 앞으로 앞으로 됐다. 아 근데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잡생각이 많아서 새벽 3시 네. 아까 말한 거 네 잡생각 잠시만요. 아 아니 이거 일단 뭐 내가 옆으로 봐. 어 여기서 아 근데 안주가 이거밖에 없는데 안주 하나 또 다른 거 시킬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형님 위주로 갈게요. 네, 진짜 승현이 위주로 무조건 어. 다 오늘, 오늘은 진짜 무조건 다 승현 형님 위주로 666개 보시라고? 어 라떼 형님 666개 라떼. 아이고 라떼 형님 666개 주면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잖아 어. 라떼 형님이 또 회장님 아니십니까? 저희 방 회장님이죠. 아이고 또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19는 어차피 이거 마실 때 까고 걸면 돼가지고 어. 아 조금 뒤로 가자. 아 이거 이거 또. 아 근데 이게 아. 진짜 테이블 바꿔서 존나 행복하다. 아 진짜로? 괜찮지? 아 이거 테이블 작을 때 진짜 구석에서 이렇게 먹는 게 힘들었는데. 아 근데 어깨 너무 넓다. 근데 전 좀 심한 섭섭한 게 있는데. 아 어, 뭐야 또? 어 아, 뭐? 야, 이거 번화가에도 뭐 섭섭. 마음이 좀 담아뒀거든요. 아 자자자 이거는 진짜 19 걸 말할까요? 아니 지금 지금 지금. 아 지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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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어. 생일 선물로 와이셔츠 사준다더니 왜 안 사줘요? 아 맞아. 아 근데 내가 생일 선물 때 그때 뭐 해줬지 내가? 1600 끝! 아! 아 이거 창렬이었네 이거 창렬이었네 아하 아 근데 미안한데 15일짜리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거 아직 그때 잠깐 삐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살갑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그거였어 내일 가! 내일! 어? 와! 몇 개 몇 개? 와! 여기 1000개! 와! 와!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힐링 되겠다. 아니 힐링하고 아, 가셨잖아요. 사막에 받고 그때 왕 힐링했지 않습니까? 우선이 반반 나눴어요. 아 진짜? 아, 네. 진짜? 네, 나눴어요. 아니 근데 그냥. 그 양반 받았어요? 한번 거절하다 받더라고요. 그렇지 우선이도 쓸모가 좀 있어야지. 아 그치 그치. 어. 아 대박이다 진짜. 어. 아 여러분들 오늘 저 자네 부족 아니에요. 예, 아빠한테 돈 입금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뭐 먹고 싶어? 일단 안주 시키고 빨리 시작합시다. 안주 뭐 먹고 싶어? 뭐요? 아 핸드폰이요? 씹을 수 있는 거? 씹는 거. 씹는 거. 와, 형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아니, 씨. 아니, 뭐 먹을 때 씹으면 좋은 거. 와! 와! 아, 승현이. 아, 오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예. 네. 아, 진짜 힘이 조금 나시나요, 그래도? 아, 근데 진짜 네.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약간 미소가 와! 와! 친은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친은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천상에 감사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려보면은 네. 그때 곱창 괜찮았어요. 어, 곱창 곱창 먹자. 전골하고 어. 전골하고 그 곱창 같이 없었는데 그 씹은 맛. 아니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거잖아. 네. 그걸 왜 이렇게 삥삥 돌려서 말해. 아, 배려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아. 와, 근데 사장님 마음이 따뜻하시네. 아니, 젓가락 갖다 드려요. 이거 젓가락? 어, 그래. 왼 젓가락? 이거 먹어야 돼. 치킨.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보통 먹을 때도 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따 드릴게요. 오호. 아, 근데 쪽지가 진짜 붙어서 왔네. 어. 하트는 뭐지? 하트는 내기는 건가? 아니, 승현아 힘들만 치르는데. 하트는 왜 붙여놨지? 아, 여기 하트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 아니 어디 갔지? 오늘 안 하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있다 다행이다. 연대네? 근데 렉 걸린 거 같은데 지금 이거? 뭘? 이거 아니 저거 클릭하면 돼. 밖에 누르면 돼 밖에. 이거? 아니 채팅창 채팅창을 누르면 돼. 어 저거 누르고 확인 누르고. 맞다. 됐어 나도 됐네? 예 상의 영상팀입니다. 상의 맛있겠다. 아 예, 아, 예. 그 곱창 전골 대짜랑요. 예. 그다음에 곱창 대짜 갖다 주세요. 아 대짜예. 예예 예. 예, 예. 아 둘 다 대짜예.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계산요. 예. 예. 오케이. 아 먹읍시다. 달려봅시다 진짜. 네. 아 근데 오늘은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왜냐면 많이 먹고 막지. 아니 세잔 먹고 핸드폰 끄고 오세요. 아 근데 오늘이 위기예요 진짜로. 아 근데 위기예요. 진짜 그거 맞아. 왜냐면 코인님이 들어왔다 갔잖아. 아,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잔상이 그때 또 이제 주머등처럼 또 지나갔어. 아, 옛날 데이터던 시절. 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 안돼. 아니 한 새벽 몇 시쯤 가야 되나요? 한 1시 반쯤?
그때 슬슬 감성이 올라오거든요. 어, 그치, 그치. 아, 근데 저번에 집에 있는데 최근에 집에 있는데 채팅 그 카카오톡 이 채팅창 있잖아요. 어. 그걸 쭉 눌러보는데 아 눈물이 줄줄 나요. 아. 아니 그랬었는데. 오케이 꺼놓겠어. 아. 꺼놓안 돼. 나도 이해하는 게 나도 헤어졌어. 아, 난 진짜 난 1년 못 잊었어 나는. 아 진짜요? 어. 그게 당연하지. 저는 그래서 헤어지면 카톡 차단 삭제. 와. 그리고 그 카톡방 나가기 무조건. 어 진짜? 네. 아 그건 나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외워잖아. 그게 싫잖아. 아... 외우잖아. 솔직히 외우죠. 외우지. 아 근데 카톡방 나가면 그거 못 보잖아요. 그동안 아, 그런 거. 아니 그래도 외워가지고 이제 하잖아.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얘가 더 심해요 저보다.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이형 이미지 이제 좀 위험하니까. 나한테 넘겨. 형 자꾸 나 저한테 넘겨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얘는 진짜 그거 좀 심해요 얘는. 그러면 이제 19 갈까요? 아 그럴까요? 아이고 와. 와. 아니 너무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네 오메영 팬분들께서.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토스에 다 군필이네요. 어, 그러네. 어, 그러네. 군대도 다 종류별 다 있네. 면제, 공익, 해병대, 공군. 그러네. 그러네. 어, 진짜. 그러네. 대박이네. 사토스에다가 다 군필이네. 좋아. 아 존남이 필요 없어서 편하다. 아, 19 좀 걸어주세요. 저 좀. 아니 육군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육군이 없는 게 좀 웃기네. 그러네. 지금 이게 안 돼. 꼴이 들어. 됐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죠. 어, 됐어. 아, 환자합시다. 아,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컨텐츠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둘이는 다른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아 오메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일부러 불렀는데 와 근데 여러분들 소름 돋는 게 제가 오늘 불렀거든요? 정확하게 6시에? 그냥 자고 있었어요 우리 둘. 재우기 아니 얘도 좀 심한 게 컨텐츠 내용도 안 하는데 내용도 말 안 해도 그냥 오라고 하고 그냥 부른 것도 그냥 형이야 형 올 수 있어? 이게 끝이에요 진짜로.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컨텐츠를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게 그냥 이렇게 해도 재밌어. 아 그건 뭐 아, 그래. 어제 뭐 준비할 건 없는데 그래. 다또 아니 왜냐면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해보고 그랬잖아. 준비하면 난 잘 안 되더라고. 난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 이렇게 했지. 아니 너 근데 소맥 탈 줄 알아? 네. 아니 존나 딱 봐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연정이는 소맥은 못 할걸? 맞지? 양맥만 타겠지. 이 새끼 어딜 가는 거야 계속. 오! 소맥엔 약해요 제가. 아 진짜. 소맥 제 살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소주 많이 넣었으니까 물 맥주 많이 넣을게. 아니 이거 윤정이는 맥주만 먹어. 얘는 맥주 여기 있잖아. 맥주. 근데 어제 좀 많이 먹었는데 괜찮던데 맥주 많이 먹어도? 아 그래도 적당히 먹어. 맥주는 맥주만 먹어. 아니 그리고 그 뭐야 윤종이가 안양이랑 봤는데 아 방송 재밌더라. 나 그거 봤어. 아니 재밌어. 재밌는데. 아 근데 이런 말 아니 이런 말 하고 그런데 이 형이 말하니까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좀 준비야 막. 아 진짜. 아 종이 형 아니었어. 나 눈을 못 보겠어. 눈을 못 보겠어. 아니야. 아니 그게 조금 슬펐던 게 나는 보면서 왜냐면 그 전에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 우리랑. 아 그래서 같이 안 한 거구나. 어 맞아 원래 같이 할라 했어요. 아 원래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아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번에 보성이 형, 태경이 형, 나 해가지고 이제 안양의 친구들 해가지고 같이 네. 합방하기로 했는데 못해 이제. 아 안양이랑만 해. 아 한잔. 안양이랑. 아 짠. 잊어버립시다 진짜. 아 맛있다. 아 역시 술 먹어야 돼. 그냥 다음부터는 소주팩을 차고 다녀요. 차고 다녀요 그냥. 걷다 마시고 해. 아 존나 웃겨. 아 근데 다시 담배 피는 거 진짜 아니야. 어? 다시 담배를 피워. 맞아요. 아 근데 자리가 중요하긴 해. 왜냐? 아 일로 와 형이. 왜냐면 네. 중앙에 있어야지 좀 왁자지껄하고 시끌시끌해야지 맞지? 응. 어 일로 와. 이거 자리가 크게 상관도 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 같은 날은 좀 그래. 승현이가 왁자지껄하고. 그렇지만 오늘 승현이 표정만 봐도 칠특이에요.
어 그건 인정. 그러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좀 약간 소외된 느낌 받으니까 안돼 안돼 안돼. 아 근데 담배는 너 뽑아야 담배 그 다시 아니 왜냐면 담배 원래 폈었는데 끊었거든요. 예 몇 년 끊었는데. 엄청 오래됐지. 그래 근데 다시 피잖아. 안돼. 와.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아,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담배는 진짜 오버하고 담배 끊어야 돼. 담배는 진짜 안 돼. 아니야. 응. 어머, 뭐 해야 돼, 이거? 아, 근데 설마 이런 마음 들고 있는 건 아니지.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피울 정도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아 설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라면 그렇지. 아, 그건 아니지. 아니야. 아, 다행이다. 담배는 진짜 100회 모일게요, 진짜. 줄여야지 없애. 뭐 100 뭐요? 100개 모이. 와 어? 와 뭐야 몇 개야? 어 잠시만. 다 310번기 선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원장님 또 아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예. 네. 아니 요즘 저 310번기 얼마나 터져요? 개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1조 터지고 3시 12분에 예배할 때 310번기 한 10번 정도 터진 거. 와 진짜로? 아, 요즘 어떻게 보면 진짜 전성기 아닌가요? 와. 그냥 방송 켜놓고 저는 혼자 놀고 있어요. 근데 따로 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방송이 채팅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채팅방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뭘 해도. 아 진짜로? 그 시절에 대부분 저 그때 렌타지하고 있을 거야. 같이 렌타지인데 렌타지 모르는 사람이 990명이에요. 맞아. 근데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도맨만 치고 있어요. 도맨 이거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 죽는다. 아니 근데 솔직히 어때요?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좋죠. 좋긴 한데 왜냐면 내가 보라 BJ가 아니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내가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이고 배식구에서 또 아이고 배식구에서 감사합니다. 어 메인 광클로 인종님이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방 가서 그냥 도배하는 거는 그걸 좀 걱정하더라고. 아, 왜냐면 나도 욕 먹고. 아니 어딜 아니 저 방송 끄고 그날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었거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도맨이에요 진짜로. 아니 어딜 가든 무슨 방이든. 아니 필맨이한테 욕 먹었다니까. 그건 좀 자제해야죠. 그거 필맨님이 갑자기 도지 여기 누가 듣보 아니야 이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그 필미니 방 그 팬분들이 도지욱은 지가 뭔데 끼어드냐?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끼어든 게 아니니까 오해를 했구나.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제가 할 말 없긴 없거든요? 할 말 없는데 전 끼어든 게 아니란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필미니 잘못도 아니고 맞아. 그거 필미니 잘못도 아니고 필미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충분히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었는데 필명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채팅창에 야 이 새끼야 네가 더 하꼬야 도움이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그거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복박이야. 아 복박이들은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욕먹는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욕먹는 거 마냥 가가지고 새끼 오늘 죽여야겠다. 이런 거 가기 때문에 봉박이 형들이 정이 진짜 있어. 아, 그치. 나한테 다 진짜 초코파이 챙겨주더라니까 진짜. 달력배달 하는데 내 차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근데 계속 초코파이가 쌓였어. 아, 진짜. 계속 초코파이 지어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래도 형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지? 만약 여기 없었다 혼자 가면 진짜.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워서 진짜 맞아. 걔네가 진짜 엄청 위로가 돼. 그렇지. 막 살랑살랑 막 입술을 핥아 주거든요. 아, 아니 고양이가 입술을 핥아. 고양이가. 잠깐만. 잠시만.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잠깐 이거 당황스러운 발언인데? 아니 대리 발언.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내가 다 줄게. 가만히 있어. 근데 오늘은 진짜 가만히 있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 윤중이 밥 안 먹었나 보네? 네? 맞지? 밥 안 먹었지? 형이 먹을 시간 안 줬잖아요. 인정?
아니 아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비행기 그냥 티켓팅을 해줘요. 보조를 못하게. 어, 맞아. 아니 그냥 갑자기 날라갔어. 보조를 못하게 비행기 티켓팅 그냥 해줬고. 아니 나도 솔직히 나 고민했거든. 갑자기 술 먹자는 거. 아 술을 나 진짜 어디 갈 가서 만약에 뭐 힘이 없는데 아 그치 갑자기 문자가 에어부산에서 카톡 갑자기 날라오는 거야. 아이고 와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는 내일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아, 아 어쨌든 명돌이가 또 100개 고맙다 명돌아. 아 100개 감사합니다. 네. 내일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이 좀 날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차피 왔어야 됐잖아. 아 근데 내일 그 이거 말해도 되나? 뭐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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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형님 그뭐 있어 촬영 있어 어 웨딩 촬영 어, 있어가지고 웨딩 촬영. 아 결혼하신다 무엔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다 불렀지 어차피 내일 둘이는 그 뭐야 바로 내일 못 가는 거 아니죠? 근데 내일 방송 켜주세요 그러면 아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아니 진짜 아니 얼마 보려고요? 아, 물 들 때 너 져야 돼. 아, 근데 남순 형님도 그거 왔다며. 아, 핫방제이. 내가 근데 좀 죄송한 게 내가 아이폰이어서 문자 잘 못 보는데 문자밖에 안 하시더라고. 어, 남순 형님 문자밖에 안 해. 근데 왜 선택을 안 해? 어, 남순 형님 어, 존복 진짜 싫어해. 근데 그래가지고 문자를 어, 문자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 계속 답장 되게 늦게 들어가 내가 그래서 죄송해요. 어, 미안한데 나는 이틀 뒤에 답장하고 그래. 근데 더 소름돋는 건 남순 형님도 이틀 뒤에 답장해. 그래서 우리는 답장이 하나씩 하나씩 이틀 번갈아서 이렇게 와. 그렇기 때문에 아 괜찮아. 아 근데 저기 그 뭐야 합방 제이 왔는데 해. 아 근데 하면 좋은데 괜히 내가 또 가서 또 쭈뼛쭈뼛 있다가 망할까. 와 우리 또 제도 나왔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또 제도 오길 잘했네. 그래. 아 진짜 오늘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어. 여러분들. 아마 네. 형 웃는데. 별풍이 불린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 미소를. 방송 켜요 그냥 형. 아니, 집에 가서도. 아니 그런 부담감 있으면 나 데리고 가. 그럼 좋긴 좋지. 나 아 진짜 형이 부르면 갈게. 근데 남순님이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컨셉이 있을 수 있어.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네. 아 근데 왜냐면 재욱이 형. 아! 힐링님. 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힐링 캠프 진짜 오지네. 그래 여기가 진짜 힐링 캠프인 거야 진짜.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한 줄 알아? 형이 방송국 갔는데 3위에 방전동 가서 힐링 캠프 해라. 있어 진짜. 그거 보고 컨텐츠 딱 생각한 거야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 흥민이 데리고 가면 되겠다. 흥민이? 어, 흥민이는 좀 편하잖아. 흥민 좋지. 아우 영철님. 아우 또 영철님. 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또. 아니 좀 그 안 봐도 요즘 존나 많이 봤잖아. 아니 진짜. 아 뭐 왜 끄고 다시 키나 될 걸로? 와 이거. 나 진짜 한 잔. 아 짠.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3시 11분에 오지게 터지면서. 아 좀 잘 탔지 이번에. 어. 맞아. 어 이거 맛있다. 어, 어. 괜찮다. 그래 진짜. 요즘에 근데 좀. 욕심이 없지 요즘에는. 거짓말 하지 마요. 요즘에는 대풍선이 연연 많이. 진짜. 근데 이 형이 거짓말 많이 치거든요. 오늘 싹 다 제가 날릴게요.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형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어 그렇지. 왠지 시계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3시 5분쯤 했기려고. 아니 이 형 우리가 방송하고 있어도 모바일로 살짝 킬 거야. 살짝 켜놔가지고 안 돼? 어제 그때 킬려고 했어요. 어제 영어 결승전 직관 갔는데 영어가 방송 키기 전에 영어 결승전 디프리 해가지고 다 킬려고 했어요. 사실은 핸드폰으로. 그냥 내가 대신 받으려고. 진짜요? 참아 못하겠다. 참아로. 아, 준병. 그때 켰으면 욕 존나 많이 먹겠다. 진짜. 어, 그 정도 배치하기면 맞지. 어, 뭘 해도 되는 거지. 어. 그리고 킬라면 제 걸로 켜야지. 아, 너 뭐야 좀. 너는 일빈이 좀 빠져 있어. 일빈 좀 낄낄 빠빠해 제발. 아, 일빈이가 켜줘야죠. 아니, 너는 중요한 거는 아니 얘는 진짜 그럴 애가 절대 아닌 것 같던데 욕. 이 형이 아, 하는 걸 너가 이어받았더만. 아 역캠이요? 어. 아 저는 근데 역캠 오지 마. 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근데 말해서
진짜 100% 사심은 호선이 형. 최호선. 그 형은 진짜 100% 사심. 왜냐면 그 형은 보면서 말을 안 해요. 걔는 감, 이러고 있어요. 그놈은 형 100% 사심이고 왕이야 왕. 왕태 봐. 제 생각에 승현이 형은 반반. 반반. 저는 게임 봐도 돼. 저는 약간 비즈니스 진짜. 아 진짜 컨텐츠. 하지만 진짜로.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우결만 안 하면 돼. 우결만 하지 마. 우결의 뜻은 파는 게. 우결 봐도 되는데. 아, 우결은 하면. 아 진짜 우결 하지 마. 진짜. 형 봐봐. 우결 하지 마 진짜. 아이고. 아 진짜 하지 마. 나 그때 진짜 와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어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 우결충 분들이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저 깜짝 제 생각에 50% 이상이에요. 어떻게 느꼈는데 너가? 아니 그냥 상상 이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뭘 때문에 느꼈냐고. 그냥 뭐 보고 있으면 아 그러니까 뭐 한 명만 보면 뭐 윤정 누구. 아.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누구 뭐 누구. 그리고 스타하면 저 100명? 200명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창만 띄우면 1000명. 아, 도망하면은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저기 그 뭐야 보성이 형이 네. 들었어? 네. 오 어떻게 생각해? 오 대박이더라 진짜. 근데 뭐 저는 좋은 판단이 생각해요. 오 그가 말을 한다. 그가 말을 한다. 그가 말한다. 받아 적으세요. 전문이 같은 사람은 약간 좀 누가 잡아주면 되게 더 잘할 것 같아. 아 옆에서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물어보기 좀 그런데 5경기 BBS 다했을 때 어땠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 장난인 줄 알았어. 나 마린 보고 장난인 줄 알았어. 아니 7마린가 보길래 어 이거 장난인가? 맨날 이상하겠어. 맨날 눈물. 아니 마린 됐나? 딱 이 생각 한마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어 마린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풀풀 한 5초 동안 못 나갔어. 아, 생각을 내가 몰랐어. 왜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네서 그냥 갑자기 나오고 보니까 어 이거 뒤쳐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와 나 그때 생각난 게 5경기보다 4경기가 너무 생각났어. 4경기. 아 캐리어가. 어 캐리어는 준비를 한 거지. 준비를 했지. 그치. 그 준비했지. 아 캐리어를 왜 준비했을까? 왜 갑자기? 데미안 너무 맵이 안 좋아서? 맵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비타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캐리어 갔는데. 아니 근데 너무 유리했잖아 그때. 상황은 좋았는데. 근데 그래도 가면 안 되는구나. 난 몰랐지.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근데 그때 내가 갔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아니지? 똑같았어. 그래도 너. 아이고 아이고. 와. 와. 대박 미쳤다. 어 골골을. 불공님 봉지 막 열혈이야. 그리고 꽃. 아, 왜 그래? 아, 근데 맞잖아요. 원래. 사진이니까 그방 열어주시고. 와, 2,513회 평가에 미쳤다. 아, 진짜 형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근데 진짜 싫었나보다. 이제 평가에 마셨네.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2,513회 평가에 말이 되냐, 이게? 와, 근데 저거 이모티콘 보고 미쳤다, 나는 느꼈어. 대박이구나, 맞지? 잘 안 보였잖아, 우리. 보기 힘든, 보기 힘든 이모티콘. 맞아. 저 그걸 봤어. 만 그걸 봤어. 만 두 개? 아, 많이 사랑인가? 1,2,1,4,5,6? 그건 잘 알아요. 대박이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연필실 왔는데? 형이 그 말 하자마자 장인어른한테 허락받은 기분이래. 근데 그래도 저는 생각해요. 저 연번이 좋았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 장인어른 같아. 아니 난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제 새벽에 보성이한테 카톡했거든. 아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보성이 원래 이모티콘 같은 거 잘 안 쓰거든? 갑자기 하트가 오는 거야. 와 나 그거 보고 딱 느꼈다. 근데 미안하다. 아이고 오케이. 그 근데 저는 저도 좀 시청자 입장으로 저는 보니까 요새 막 뭐가 진결이고 뭐가 우결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 어 잠시만요. 그거 말한다. 조용히 해. 그거 말한다. 우결 보고 싶으면은 MBC 뜨세요. 슬리피 이국 좀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잖아요. 아 진짜.
무대 보고 싶으면 그거 보세요. 아, 거의 달달한 거 다 나오거든요. 아, 너무 아프리카 우결에 심취하지 마라. 그냥 뭐 남녀 사이가 뭐 젊은 사이니까 이제 뭐 뭐 우결할 수도 있는데 강요를 하면 좀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뭐해라 뭐해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서현진님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뭐냐면은 그냥 여자면 떴다. 와 여자들한테 몰려가다 어, 맞아 맞아.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서현진님 쪽지 왔다면서요? 아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아니 말할 때. 아니 이거 말해도 되는 거지. 말해도 되는 건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유 말해도 되지. 말해도 되나? 안돼 말해도 되지. 뭐가 안돼 바보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한 거야. 더 이상한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니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 애초에 말 거 하면 안 됐어. 아니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말 안 하잖아. 더 이상해져. 뭐냐면은 서현진님이 쪽지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난 그런 쪽지가 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뭐냐면은 너무 심한 거 같다고. 절제 부탁드린다고. 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제. 아니 근데 그럴만해. 아니 여자한테 장도리로 대가리 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 그 쪽지가 되게 장문으로 세 통이 왔어요. 아, 그 당연하지. 자, 아, 근데 연지님이 좀 약간 속이 여리시고 연지님이 겉으로 되게 그래, 그렇게 세 보이는 척 하시는데 맞아, 속이 맞아, 굉장히 여리셔. 그리고 진짜 아는데 딱 이랬다니까 형님이 형님한테 말했잖아. 실제로 만났을 때 재홍님은 진짜 나 싫어하는 거 같아. 아 진짜 내가 ASL 그 갔거든. 근데 그 관계자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너 요즘에 뭐 재욱이랑 방송 많이 하잖아 이러니까. 재용님은 저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 그랬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요, 내가. 아래에서 난 이제 뒤에서 들었는데 뭐가 심하게 하는 거지 하고 그 다음 날 봤는데 장도리로 대가리를 깼는데. 어,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난 생각 장도리가 뭐지 하고 네이버에 쳐봤잖아. 아씨, 장도리가 뭐지 하고 네이버에 쳐봤잖아. 아니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심하지. 그래가지고 네 사과 쪽지 보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잠시만 형, 네. 그 컨텐츠 놔주면 안 돼? 친해지길 바래? 나 전할 자신 있어. 나 해줘. 나 해줘. 아 너는 합방돼지 좀 그만해 좀. 뭐라고? 합방돼지 진짜. 합방돼지. 아니 근데 중간에서 진짜 이렇게 좀 약간 그 뭐라고 근데 해야 되지? 진짜 진행 진짜 진행하는 거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합방돼지. 합방돼지. 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합방을 하면은 사운드가 비게 되잖아. 근데 진짜 소원도 좋고. 어, 아니야. 목소리가 제일 잘 나. 그러니까 나에다가도 나한테 연출만 맡겨줘. 나한테 형 걸로 켜요. 방송은 무조건 내 거지. 진짜 양봉. 아 오케이 인정. 아, 오케이 그래, 인정. 양봉. 아니 유튜브가 있으니까. 합방돼지. 아, 합방돼지는 처음 들어보네. 나 감전모기까지는 들어봤는데 합방돼지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와. 합방돼지. 아 근데 저도 안양이랑 그 방송했을 때 나 세례명 합방돼지. 아, 합방돼지. 저도 그때 방송했을 때 안양에서 약간 기분 상한 것 같더라고.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까가지고. 어 맞아. 근데 여자들이 그치. 앞에서는 되게 꿋꿋한 척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이니까. 당연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둘이서 하니까 저도 또 합방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말할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 좀 약간 그게 있어. 여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계속 이렇게 까면은 처음에는 아 그런가 했는데 맞아, 맞아. 이 사람 진짜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넌 근데 방송 보니까 좀 심하긴 하더라. 아니 무슨 씨발 무슨 계속 막 계속 디스 하던데 계속? 술 사오라 시키고 막? 아니 나 재미로 한 거죠. 뭘 재미야? 넌 진짜 좀 심했어 근데. 아니 근데 재미있다고 하신 분도 많고. 아 근데 재밌었어? 재미는 근데 중에서 그런 거라면 좀 재미있는 좀 있지. 진짜로 그런 거 같아. 아니 근데 형은 이제 역행 합방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역행 합방 할 생각 있어? 형 죽어도 안 해. 제 생각에 한 명 껴야 돼. 아 뭐 몇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서 절대 안 하다. 둘이서 절대 안 하고 못 하잖아. 못 하지. 안 하지. 근데 합방을 하더라도 내 걸로 켜야지 방송을.
아니 좀 그만 좀 해. 아주 그만 벌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난 만약에 합방 아니 합방을 한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여캠은 없는 거야? 따로. 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말해서 양팡님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왜냐면은 그분 표정 보시 옆에서 보고 싶어. 그 이그러진 표정 있잖아. 옆에서 한번 보고 싶어. 아니 여자한테 근데 나 근데 나 소름 돋는 게 팡이가 내 방에서 민심 별로 안 좋았거든. 근데 이 형이 양팡 괜찮다고 해가지고 와 팡이 불러라고 도배가 되더라. 아 진짜? 진짜 그런 일이 없잖아. 형은 멘토라서 알잖아. 아니 상이야? 그러니까 부르면 막 삭제한다, 막 질사간다고 막 그러는데 불러라고 난리가 나더라고. 이 형이 영향력을 봤어 나는. 아니 그냥 재혁이 형이 이제 아 팡이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몰라 이 형 다 5년 뒤에 하고 있을 수도 있어. 5년 뒤에 내가 약해 갈 수도 있어. 동남 가가지고. 아 여러분 몰라요. 방송 언제까지 하고 싶은데? 나는 뭐 일단 수입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쏘세요. 그러니까 안정게 잡아주세요 진짜. 아니 장학계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윤충이 형이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죽어도 안 접어요. 할 거 없어요 이거. 어디서 유도를 해? 안 접겠어. 안 접겠어라고? 아 나 소름 돋네 진짜. 아 맛있다.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스타비제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맨날 스타만 했는데 진짜 뭐 윤종이도 그렇고 호선이 형도 그렇고 막 진짜 합방하고 그러잖아. 그거 보면 어때? 아 나 너무 보기 좋던데? 근데 좀 반응이 좋지 않나? 다 반응 좋지.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솔직히 이제 ASL 끝나기 전까지는 뭐 진짜 1위부터 10위까지가 스타가 막 점령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맞죠 맞아. 여러분들? 나 네. 신기한 게 솔직히 저는 이번 달 버프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랭킹 25등이에요 지금. 혼자서? 혼자서? 나 버프 대박.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25등이어서 깜짝 놀랐어. 야, 그거 다 도매치고 그것은 인정. 맞아요. 그것은 아니 인정.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광고 수익이라는 게 생겨서 BGA들 광고 수익이라는 게 생겨서 도맨치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좋아할 거야. 다음 달. 맞아. 왜냐면 다음 달 수익 보고 아씨 이 컨셉 계속 밀고 가야지. 아니, 생각할 걸? 근데 그건 있어요. 원래 재욱이 형 방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타 좋아해가지고 조용히 막 채팅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뭐지 피난처로 제 방으로 와요. 저기 조용한 거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랑 친하니까 저기는 도면밖에 없으니까 좀 제 방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재욱이 형이 맨날 그래요. 일단 윤종이 방에 좀 잠시 계세요. 조금 사그라들면 다시 오세요 이래요. 어차피 이게 일주일 안 가거든요. 일주일 안 가기 때문에 잠깐 도피 가 계시다가 여기 너무 많이 쏘지 말고 근데 이득이에요. 제 방에 좀 많이 쏘세요. 아 진짜? 그럼 또 삐져요 진짜로. 그럼 이 형 또 삐지거든요. 제발 그래서 쏘지 마세요 많이. 아 그래 이 형 진짜 많이 삐져. 난 아까 깜짝 놀랐잖아. 10월달에 그 와이셔츠 안 사준 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삐져 있잖아 지금. 그리고 그거 있어요. 뭐지 레전드 있어요 최근에. 9판 5선 5000개 빵 했거든요 저랑 재욱이 형. 그러니까 종족전을 전부 다 한 거예요. 9판 5선? 태저, 태태, 저프 있는 종족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지막에 이겼어요. 5대4로 이겼어요. 게으리한 거 졌거든요. 개빡쳤어요 그때. 진짜 10분 동안 말 안 했어요. 10분 진짜? 아니야 1시간이야. 진짜로 1시간 동안 말 안 했어요. 진짜 그때 그건 삐진 게 아니라 그거는 삐짐 플러스 종합적인 감정이었지. 솔직히 말해 별풍선 못 받아서잖아. 그것은 인정. 그것은 인정인데 그때 내가 왜 화났냐면 스톰을 겹쳐서. 그러니까 두 마리 하나 썼어. 그래서 투리버 제가 있었는데 리버가 안 죽었어요. 스톰 두 방 뜨면 원래 죽잖아요. 근데 그거 겹쳐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천사기 싸줬거든요. 그래도 삐졌어? 그걸 안 풀려. 3,996개가 없었거든요. 안양이 왔네. 와, 안양이는 뭐 딱. 안양아, 어서 와라. 블랙 넣자. 아, 나 브랜드 2차적으로 생각했어. 아이디 빌리신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오늘 근데 올려도 됐어. 맞아. 올려도 됐어. 아니 근데 잠시만. 우리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아니 안양님 싫은 게 아니고 부차적으로 생각나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또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미안한데 부캐로 무조건 보고 있을 거야. 아 그건 맞거든. 그건 무조건. 진짜로.
아, 아니, 설마 둘이 계실 수도 있어. 어? 어? 진짜? 그래. 그것은 진짜. 아, 근데 안돼. 아까 전에 우리 세 명 이렇게 웃고 즐겁게 떠드는 사이에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추임새만 넣었는데 아 너무 짠하더라. 내 생각에 얘기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안 듣고 그냥 아만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아 그렇지. 아, 술만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면? 형 힘내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아 근데 내 얘기를 좀 해도 돼? 왜냐면, 아 너도 있잖아. 왜냐면 경험담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지. 어, 맞아 맞아 진짜. 경험담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지. 나는 진짜 1년 동안 못 잊었어. 1년 동안 못 잊었는데 진짜 하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말해줬잖아. 난 그걸 다 했어. 나는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재욱이 형이 그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어. 난 술 먹고 찾아갔어 집 앞에. 아 그건 진짜. 어... 전화도 빡센데. 술 먹고 찾아갔단 말이야. 만났어. 아 근데 그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대. 난 몰랐지. 어 술 먹고 찾아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몇 달 동안 연락을 못했어. 너무 싫어서 진저리가 난대. 진짜 선인이다 선인. 그분이지 선인이야 선인. 근데 저도 좀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약간 근데 그렇게 좀 만났을 때 근데 최선을 다하면 헤어질 때 별로 아무런 아, 그치. 후회가 안 들던데 저는. 근데 남자들이 잘 못 해주잖아 솔직히. 남자들이 잘 이게 잘 해주고 싶어도 이제 잘 못 해주나 막 기억 많이 남잖아. 근데 이 느꼈는 게 여자는 한번 돌아서잖아. 그럼 그냥 끝이야. 그래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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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지 그러면은 진짜 끝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어. 뭐냐면은 눈치를 좀 줘.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같아 이러면은 에이 뭐 그래 이러면서 남자들이 그치, 그치, 넘어가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 알겠어 이러다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아. 거야. 어 맞아 진짜 어, 대부분, 어떻게 알아? 대부분. 근데 남자 그걸 눈치를 못 챈다. 그치 그치 그치. 그 상태 서졌다. The end. 맞지. 진짜 맞는 말이야. 근데 그냥 그래서 만났을 때 제일 최고로 잘해주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게 맞지. 후회 안 되게. 그래. 그래야지 헤어져도 뭐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최선 다했기 때문에. 아 왜 메시지였나 그럼? 나보고 맨날 내가 김천 데려갔다고. 아 근데 나는 가서 잘 먹길래 난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 가면 먹어야지 일단 배고. 아이고 천사님. 와 천사님. 와 진짜입니다. 어 진짜입니다. 와, 어서. 와 감사합니다. 아 그 롯데리아 그분 아니야 맞죠? 진짜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진짜 연애에 있어서 제일 많이 그거 받았던 피드백 받았던 누나야. 진짜 누나. 진짜요? 딱 이 말했어. 감사합니다. 찾아가지 말라고 했었거든 그때. 심장 누님이. 어, 너 찾아가면 끝난다. 네. 난 찾아갔어. 근데 끝나더라? 진짜. 심장 누님. 예언가야. 진짜. 형 진짜 그건 하지 마요. 그냥 개인 카톡 드릴게요. 심장 누님. 어, 진짜 진짜.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5일이면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아직. 아 이런 안 돼.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도맨 한마디 해주십시오. 진짜로. 5일이면 근데. 근데 후지면서 아까 지켜보고 싶다. 좀 가능성 있긴 있는 것 같아. 잠시만 그거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아니 부푼 희망을 준다. 아 이 형 안 돼 진짜.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심란해질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그거 이제 들어온 사진 보고 그럼 진짜 심란하죠. 와 계속 막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봉준아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이러더라고. 담배 한 대 폈을 때 이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진짜. 오만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야. 아씨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생각하고 내가 혹시 말 실수하진 않았나? 아 그치 그치 방송에서 말 실수 안 하게 조금 근데 제 생각 아까 그 생각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했나? 그 생각하면서 지금 말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 보고 있다 이 생각하면서 그래 말이 줄였자 그래. 줄었어 지금 말 실수 안 하려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뭐 희망고문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만났는데 많이 아직 진정성 5일밖에 안 됐으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 근데 얘는 하나 물어볼게. 형은 아직도 만약에 그 뭐야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회개했는데도? 아니 아니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절대 안 돼도 시간이 나중에 흘렀을 때 혹시 다시 얘기해보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아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너도 만났잖아 너도 나중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아 미쳤어? 나를 아니 나 아직 안 헤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형도 있는데 거의 아 그런 경험이 전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건 맞아. 근데 이제 똑같 아 헤어졌는데 다시 사귀면 또 헤어져.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그 아까 방송 전에 잔다는 소리 듣더니 막 장난이고 어 아니 웬 줄 알아? 어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아 실수 아 장난? 근데 아, 그거예요. 농담으로 한 소리. 둘 중에 한 명이 바뀌면 다시 만날 수 있죠. 진짜. 근데 나는 진짜 헤어져. 민서가 지금 속아서 사귀는 거거든, 솔직히. 나는 바뀐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어. 어떤 거? 네. 사소한 거. 난 민서가 바라는 거 나한테 얼마 없었어. 아, 사소한 거. 거? 발톱 손톱 깎아라. 아 네? 그거 말한다고요? 아니 들어봐. 네. 발톱 손톱 깎아라. 그리고 이제 눈썹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정상인처럼 살아라 머리. 그랬었어요. 진짜. 그거 진짜 싫어하나 봐. 그 다음에 슬리퍼 신지 마라. 왜? 나도 그랬어. 나도 진짜 그랬어. 그리고 추리닝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추리닝 입는 건 상관없는데 겨울에 반바지는 좀 그렇다. 아, 나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어. 겨울에 반바지는 그렇다. 그리고 또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운동은 하지 않을 말하라고 하지 않을게.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딱 이 말 했거든. 그래서 난 그거 다 하는 척 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이제 그 좀 약간 잘 되기 위해서 만났지. 그때 네. 만났는데 그때 일부러 이렇게 그 운전하는데 손톱 보여주려고. 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다리 뽀덕뽀덕 왜 이렇게 귀엽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좀 아까 보여줬지. 내가, 조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근데 그때 말을 안 했어.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바뀌었다는 모습만 보여줬어. 그러다 변하고. 심장 누나 그것만 보여주고 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바뀐 모습 보여줬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있다가 근데 잘 됐지. 아니 근데 방송으로 나가면 맨날 반바지 입고 나가지. 그래서 이제 속았잖아 지금. 지금 속아서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수요일 날 밤에 민수가 갑자기 고민이 있다면서 처음으로 오늘 이번에 술 먹자고 했는데 근데 그런 그게 아니에요. 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나 봐. 그래서 잘할까? 이제